제가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한 지 몇 년 된 거야? 18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또 함께 하는 홍보대사로서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단 한 개도 없을 때 좋은 병원을 아이들이 제때 중요한 시기에 치료받는 병원 만들자 하고 백경환 이사님 부부께서 시작하셨고 이것이 더 많은 어린이들 치료받고 또 희망을 찾고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고 하니까 너무 좋다 막 기대된다 그러고 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반가워요. 오늘 생일이에요. 제가 마음에 들었고 너무 근데 생일 선물을 만들어 찍지 마요. 그래 그래 그래. 많이 하얗고 좋아요. 백성 교수님께서 저희 콘서트에 맞춰서 뉴키즈에 나오셨어요. 오시나요? 좋은 시간 만들러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네, 첼로 연주와 또 책 낭독과 함께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를 성황리 되기를 바라면서 유키즈에 출연을 지난주에 네, 하게 됐고요. 오늘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제 책을 주제로 또 첼로 연주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은 어린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사고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고와 이 나쁜 일과 헤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하은이가 읽어준 부분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기적처럼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내는 그 마음이 생기는 곳, 그 의욕이 생기는 곳, 이곳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책에도 썼지만 손가락을 잃고 나서부터 글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쓰게 되었어요. 가장 어쩌면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슬픈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좀 보이는 것만큼 슬프지 않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마음에 참 많은 치유를 얻었어요.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직면하며 그때를 설명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때의 저를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펐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그때의 저를 제가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순간들 그러나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시절이 있으시다면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글로 적어보시기를 그러다 보면 그때 나를 다시 마주하고 오히려 내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리고 그때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면서 같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 불쾌한 경험을 매일 하게 됐어요. 밖에만 나가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독특하고 다르니까 와서 구경을 하면서 저에게 말은 걸지 않고 인사도 없이 막 자기들끼리 막 저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매일 겪으면서 이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구나 뭐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인가 피부에 어떤 이런 뭐 흉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도 없고 혹시 소리도 못 듣는가라고 그렇게 여기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구경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때 그냥 제가 선택한 건 우리 뭐 좀 다른 눈빛이긴 하지만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스근스근 유지선인가 봐 막 이러면서 유재석이다 막 이러잖아요. 사실 유재석 만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막 쫓아갈 것 같은데 막 아무튼 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 내가 연예인이나 쳐다보는 거야. 그냥 혼자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저를 그렇게 기분을 이기려고 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약간 연예인 비슷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아우, 그러니까요. 상암동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 시티잖아요. 네. 근데 상암동 이 병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나도 연예인처럼 상암동 자주 듣나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여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급 들었습니다. 아우.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이 일을 글을 쓰면서 또 제가 소화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이 참담하다는 말에는 사실 저는 공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일상이 되었고 저의 흉터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흉터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일상이 됐고 이게 제 자신 나이기 때문에 저는 예뻐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장애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다 돌이 안다 돌 불어주는 그 시간은 물을 토해내고 간절한 바람을 이어주는 제도 시간이다. 더 행복해지려면 그런 행복거리를 찾을 때마다 감사와 감탄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다독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질문을 좀 듣고 싶은데 난 질문해야겠다. 네. 저는 여기 상암동에 살고 있는 중학생 이시율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유퀴즈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가장 힘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자신이 너무너무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제 삶을 지속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던 시절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기억했어요. 저희 엄마였고 아빠고 또 우리 오빠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걸 제가 제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됐고 정말 힘든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떠올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이제 막 드는데요. 내 인생을 응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는 게 우리를 다시 힘나게 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초등학교 4학년 강유주입니다. 읽을게요. 다른 사람이 값없이 주는 마음을 그렇게도 잘 받아놓고 내 짧은 시간을 나누면서 왜 그리 시원스럽지 못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몰아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선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힘을 내었던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는 또 다른 일상이 되고 살아갈
주변의 친구들과의 어떤 힘이 생기고 희노애락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끝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선물로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는 우리 지선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응축하여서 들려줄 곡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입은 당신과 우리 함께 이 나쁜 일을 잘 통과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룬 사람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어디선가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는 당신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다독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사랑하길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렇게 자주 병원 안에 왔었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별로 뭐 사고 이전에 저랑 추억도 별로 없고 말수도 별로 없는 친구여서 병원에 저를 만나러 오지만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맨날 그렇게 찾아오고 했던 그때 그 순간들이 제가 정말 힘들었었던 어떤 순간들을 견딜 힘을 주었어요. 그가 와서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저를 향해 눈빛으로 네가 살아남길 바래. 네가 꼭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그 눈빛을 보내는 그 마음이 결국은 계속 저를 견디게 해주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인지 서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하루를 응원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그런 눈빛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이지성 교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말 너무 좋았어요. 이지성 선생님처럼 힘든 일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걸 본받았어요. 힘든 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를 전하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보게 됐어요. 음악 듣는 게 제일 좋았어요. 포기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상 입었을 때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해주신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못 웃겨서 아쉬웠다. 근데 그게 약간 끝날 때쯤 깨달았어. 맞아 웃기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앞에 분들이 너무 막 진짜 막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줬는데 네. 주세요. 날 기억해 주려니 얘들한테 이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중에 맞아 옛날에 나 그 사람 어디서 봤었던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책을 읽든 안 읽든 나중에 그 책을 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볼 때 그때 아주 뭔가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기억해줬으면 좋겠다.